thank you 1경경5장장터터번나겠습습다다 오늘은 한글로 된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문 부분을 같이 합성해 보죠 0 0리어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아침 나절에 0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자신의 몸0이를 보시하고 한낮에도 그 모래수만큼의 몸0이를보시하 저녁 낮에 또다시 그만큼 많은 몸뚱이를 보셔야 돼. 그처럼 한결같이 행하여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000, 겹 동안 쉬지 않고 그 몸을 보시 한다고 하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말씀을 듣고 그 믿는 마음에 아무런 거슬림이 없다면 이 사람의 복은 앞에 저 사람의 복보다도 뛰어나리라. 하물며 이 경전을 사경하고 받다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일을 위해 투여하여 살아줍니다. 수보리어 요컨대 이 경에는 불가사의하며 재거나 헤아릴 수 없는 한 없는 공덕이 있다는 말이니라. 이래는 태승의 보리심을 낸 자를 위하여 이를 살아며 최상승의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위해 살아노라. 누구든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살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도 절수 없으며, 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장차 성취함을 잃히 알고 다 보느니, 이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감당하게 될 것이로다.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일 나라는 견해, 남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수명 있는 존재라는 견해에 집착해 있다면, 감히 이 경을 듣거나 받아 지니고 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수보리어,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계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이 마땅히 받들며 모셔시킬 것이다. 이런 자리는 바로 불탑이 있는 것과 같이 되어 모두가 기꺼이 공영하고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기리거나 그곳에까지 꽃과 향을 뿌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리라 수보리아규 선남자 선녀인 조일분이 항아사등신보시 중일분부이 항아사등신보시 무일분, 여기, 항아, 사등, 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 거비, 신보시, 유인, 문차, 경전, 신분, 신불, 여기, 복승, 피, 하, 황, 서, 사, 수, 지, 독, 송, 위, 내, 수보리, 오원지, 식경 유, 불가, 사의, 불가, 칭, 량 무변, 궁, 도 결, 에, 위발, 대, 승, 자, 설, 위발. 야유 인, 능, 수지, 독, 송, 광, 인, 설, 열, 래 이, 실, 지, 실, 인, 실, 현 시, 인, 개, 드, 성, 취, 불가, 량, 불가, 칭, 무, 유, 변 불가, 사의 공덕, 여신, 득, 귀, <목소리> 하담, 열, 래 안, 육, 가, 라. 아이고, 수, 보리, 야, 교, 소, 습, 자, 야, 가, 인, 인, 견, 용, 생, 견, 수, 자, 견, 측, 어, 차, 경, 불릉, 청, 수, 독, 송, 위, 내, 설, 수, 보리, 대, 대, 처, 처, 야, 교, 차, 경, 이. 예간천이나 수라, 송공, 당지타쳐주기, 시탑, 개흥공, 경착, 이재화양, 이산기처. 어떤 사람이, 어, 보시바람이를 행하기로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같이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이 목숨을 다른 중생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몸뚱이를 하루에 세번 아침에도 보시하고 저녁에도 보시하고 또 한낮에도 보시하고 그렇게 할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혹은 한평사고 생하고 많은 게 아니고 백천 만억 겁 동안 그리고 하루에 그렇게 한 번만 보시하는 게 아니고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이 그렇게 보시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어, 경전의 표현 중에는 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 또 실제로 그렇게 할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과장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비유나 설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그냥 보통 동생들은 아, 이건 그냥 지나친 과장이로구나, 혹은 한 비유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법계나 또, 이 우주법계가 움직여가는 정말, 어 생각해 볼수 없고, 재볼 수 없고, 한 불가사의 한 단나체 인연들을 생각하면 이런 비유와 말로 사실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이게 우주예요. <laughs> 한, 어, 터럭 끝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아주 작은 하나의 점인 것 같지만, 그리고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작다고 보면 아주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또 크다고 보면 무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 하는 것이 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만한 스케일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 거죠. 이 우주를 지금 과학자들이 그 크기를 460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날아가는 그 속도로 460억 년 동안 가야 그 끝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어디서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없다가 대폭발로, 빅뱅으로 한 점이 생겨나듯이 그렇게 생겨나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이 460억 광년의 기이가 조금 실감나게, 크기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460억 광년의 이 우주를 지구의 크기로 축소시킨다고 할때 지구의 크기는 한만 이천 k 로 정도 돼요, 지름이. 그 이상 돼요. 근데 그 크기를 지금 이 우주의 크기라고 봤을 때,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 다시 말하면, 일광년의이 지구에서 나타난 거리는 0.2mm래요. 빛이 얼마나 빨, 빨리 날아가는 줄 아세요? 저 지구에, 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키로인가 그래요. 근데 그 거리를 빛이 날아오면 은 8분에 날아와요, 8분. 태양이 저기 지금 뜨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수평선 위로 태양이 막, 어, 머리를 내미는 그 광경을 지금 본다면 태양은 이미 8분 전에 뜬 거예요. 근데 내가 8분 뒤에서 아, 이제 태양이 보이는구나 하고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도 멀고, 그렇게 먼 거리를 또 빛은 정말 빠르게 날아오는 거죠. 근데 그런 속도로 일광년 가야, 일년 동안 가야 이 우주에서는 이것을 지구의 크기라고 봤을 때이 12,000km 12 중에서 0.2mm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이렇게 0.2mm씩, 1년에 0.2mm씩 가가지고 지구 반지름을 한 6만 키로라고 했을 때, 6만 키로 끝까지 갈수 있어야 이, 어, 이 우주의 끝을 볼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주가 커요. 근데 이것이 다한 점에서 생겨났다고요. 점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우주는 언젠가는 다시 축소될 거예요. 왜 그래요? 폭발력이, 어, 이,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이나 공간이나 모든 에너지 이것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우주를 재보려고 하면 잴수 있는 도구도 없고 또 눈으로 봐서 우주의 끝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볼 수가 없어요. 왜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을까요? 망원경이나 뭘로라도 빛으로 우리가 아, 여기가 우주의 끝이라고 해도 그 끝이 여기로구나 하고 볼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왜 그렇게 했요 우주의 나이가 1 4 0억 년쯤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40억 년 전에 이게 없다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의 크기는 460억 광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는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우주가 저기 이렇게 빛으로 벌어져가고 있고 내가 그 빛을 볼수 있다고 해도 훨씬 멀리 나가버린 빛을 이그 어, 그보다가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얘가 가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46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어요. 근데 그보다 생겨서 막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빨리 우주는 폭발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 빛을 통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 커져가는 속도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주의 끝을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만약에 우주의 끝을 보게 된다면 자기 뒤통수를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뭘함하는것 같아요? 보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공간이 생겨나고. 결국,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가 펼쳐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주가 있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큰 우주도 결국 내 마음 속에 있고 내가 보니까 존재하는 거고, 결국은 없는 상태에서 혹은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폭발하는 힘이 있으니까 폭발해서 지금 계속 커져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커져나가고 있어요. 450, 460억 광년의 크기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폭발력이 커서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한없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력보다 이 질량의 무게가 많아요. 그럼 질량이 있는 것들은 다 인력을 가지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긴다. 고 그럼 우주는 다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뭉치겠죠. 뭉쳐든다는 말은 수축한다는 말이라고 수축하고 수축하고 수축해가지고 수축하면 더 이제 강한 인력이 안에 뭉치면 뭉칠수록 그것이더큰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질량의 힘이 폭발력을 이제 다 상쇄시키고 다 끌어당겨가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에서 시작한 거고 또 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다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반야심경에서 말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것이 공이고 공의 공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공한 마음이 바로 이 눈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된 것이고 또 보이는 이 세계가 알고 보면 빈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스케일로 뭘 드러내고 계산하고 하자면. 비유할 것도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속에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이 펼쳐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펼쳐지고, 이 우주의 목적이나 그 의미를 끄집어내자면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모든 게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어, 나와 다른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서원하고, 그 길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일상, 이것을 살아가는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목적을 자기 존재의 중생이 구현한다는 것, 이것은, 어, 이렇게 한량 없는 스케일 속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런 서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이 좁은 세계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마음을 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계가 다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고 내가 마음 먹은 것으로 지금 이 팔도 들어올리고 생각도 하고 이 세계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마음 쓰는 일이고. 그 마음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우주적인 목적과 부합하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람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늘 베푸는 마음으로 내 것이나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이제 사는 것이 우주하고 이 채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때 비로소 내가 한순간도 이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행복이나 의미를 느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숲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못 보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속에서, 어, 지구나 또뭐 우리 집이나 지금 내 몸뚱이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우주를 지구만 하다고 보고 그렇게 축소시켰을 때 그러면 진짜 지구는 얼마만 할까요? 이런 단위로 축소시키고 보면은 진짜 지구는 이 원, 세포 단위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원자. 원자보다 훨씬 작은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이 전자 크기 정도 된대요. 박테리아 같은 세포의 크기는 천분의 일 미리, 일 미리를 천으로 나눈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것들도 다 어, 우리처럼 생명 현상을 어, 보이고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미생물들은 뭐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다르게 자기 개체 의식은 없죠. 식물만 해도 개체의식은 없어요. 개체의식이 있고 어 감정이나 또 이것저것 아는 마음, 그러니까 식작용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한다고 정식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중에서 나라는 것이 있고 뭘 느끼기도 하고 좋다 싫다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또뭘 세상 세계를 보고 알아차리기도 하고 식작용을 하는 거 그런 걸 다. 유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중생이라고 하죠. 이런 식작용이 없는 뭐 물체라든지, 이 광물질의 세계, 혹은 이 에너지의 세계, 공간,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정이죠. 무정. 근데 이 유정들이 다 어, 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다 알아 살려고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하긴 하지만, 그 나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고. 다 마찬가지에요. 어, 또이 나라는 것들은 특징이,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있다가 죽잖아요. 지금까지 어, 살아있는 지상의 생명체 중에 제일 오래된 게뭔줄 아세요? 예? 박테리아, 박퀴벌레 바퀴, 그거 말고 하나의 개체로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 여러분들, 나이가 뭐한 50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50년 동안 여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 몇백 년이나 뭐 이렇게 된 동물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laughs> 근데 동물이 아니고 당연히 식물이에요. 식물 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무슨 나무가 한 5,000년 가까이 살고 있대요. <laughs> 그만해도 대단하죠. 근데 네, 5,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 우주적인 시간에 비하면 정말 한 찰나에 가깝죠.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더 살려고 한다고. 안 죽으려고 하고요. 근데 사는 게다 고생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바깥의 조건이라든지, 혹은 남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기 때문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겪고 산다고.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되면 당연히 괴롭죠.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조건이 닥쳐오면 즐거울 수가 없다고.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아주 무상하게 짧은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다 자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긴 하죠. 자기 의지로 이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유정들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업에 의해서 많이 어 규정되고 조건화되긴 하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다 패턴화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이 중생들이 한번 생겨나 가지고 이게 나다. 내가 뭘할수 있다. 내가 이나 아닌 세계나 다른 존재들을 보고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때든 자기 판단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어떤 조건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어떤 규칙을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천 원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좋아할까요? 우리는 돈을 원하니까 돈이 있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 아주 돈 많은 사람한테 당신 불쌍하니까 이거 주겠다고 천원 주면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하죠. 그렇게 이제 한 하나의 조건에서 유정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다 자기 조건이나 또 과거에 자기가 행한 것 그런 것 속에서 자기 마음이 어 되게 어떤 경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기 쉬운 그런 가능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엄력이라고 하죠. 자기가 한번 행동한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밖으로는 어떤 현상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안으로는 그게 쌓여서 다음에도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성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되풀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거의 항상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업이 그런 식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자기가 한번 과거에 했던 혹은 여러 번 반복해온 그런 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업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진 않아요. 항상 이런저런 자기 업이라든지 주변의 조건에 예속상에서 그 속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어 좋은 자기로 만들려고, 혹은 더 행복해지려고 끊임없이 꿈틀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결국은 이 존재계의 무상함을, 혹은 자기의 유한함을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이제 그만두게 되고, 포기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다괴롭죠 하는 과정이 다 괴롭다고요, 유정들이.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사는 그 행복을 찾으려면 결국은 누구든지 자기 어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아를 놓아버려야 된다고. 자기가 정말 자유로우려면 자기가 과거에 무엇인가 행동을 계속 쌓아와서 그것이 엄력으로 자기 안에 작용하는 그 힘을 벗어나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가 없을 때 진정으로 편안하고 어, 행복하고 완전하고 아무것도 더 바라는 바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걸 열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는 내가 생겨서이고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보시바람일이죠 처음에는 나를 바로 버리기가 힘드니까 여기 경진에 나온 대로 자기 몸을 오전에 저 항아사에 모래수만큼 버리고 점심 때도 그렇게 버리고 저녁에도 버리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조금 뭐만 원이라든지 십만 원이라든지 그라도 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시하고 어떤 사람이 뭐 밥을 한끼 먹고 싶어하면 밥이라도한끼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도 놓아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 내가 이걸 놓아버렸다, 내가 이걸 남한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준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안으로는 자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 보시 바람이라고 일 말하기 힘들죠. 주면서도 주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겉으로만 자기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도 이 자아가 조금씩 어, 크기가 줄어들고 열어지고 그리고 이제 녹아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할때 이제 정말 자기가 편안해지고 또 주위의 이웃들도 구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바람이를 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어, 한때 조금 한다. 얼마까지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 지금 이 경전에 묘사된 대로 무량한 마음으로 언제까지라도 이렇게 살고, 모든 걸다 베풀고, 그 무엇이라고 해도 이 우주 법계 회항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정말 어그 보시 바밀이 지금부터 분명하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성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그런 큰 우리의 어, 소망 원력 혹은 목적이 구현된다는 말이죠. 이 금강경에는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또 무슨 어떤 잣대나 기준으로도 재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한 가르침은 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범부 혹은 어, 소승이나 믿고 그, 그것만 절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대승의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들, 자기만이 아니고 이 우주 법계에는 다른 무한한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나만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들도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때는 베풀고 어떤 때는 양보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나까지 내어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음에 비로소 대승의 마음이 생겼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부처님이 금강경을 살아오고 계시고 또 최상승이란 무엇인가요? 소승 대승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최상승 은잘 모르겠죠. 소승 대승이 있으면 됐지. 대승의 마음을 발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 다 함께 성불한다. 그러면 그걸로 완전하지. 그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소승 대승 일불승 이런 구분은 어, 법화경을 이해하면 어, 아주 쉽게 납득이 가요. 법화경 스승님 비유하시기를. 어...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집 안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다 장난감 놀이에 빠져가지고 불이 난 줄도 몰라요. 그래서 다급하게 빨리 불났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아빠 말을 듣는 것보다 노는 게더 재밌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지혜로운 생각으로 아, 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다고 하면은 나오겠구나 하고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신다고. 아 얘들아, 나와봐라, 여기.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또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그 나오면은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이거 그냥 조그만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놀 일이 아니고, 저소 타고 놀고, 사슴 타고 놀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소로 된 사, 어, 수레나 사슴으로 된 수레나 양이 끄는 수레나 이것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그걸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 보면 이 세상 모두가 다잘 것이고 여기서 반대로 그런 소끄는 소가 끄는 수레나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런 것보다 훨씬 좋은 모든 걸다 자기가 누리고 살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가 소승이에요. 소승은 성문과 연각을 소승이라고 하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성제 8정도 1 2연계 가르침을 듣고 삼법인을 깨달은 아라한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사고에서 벗어나서 자기 열반을 이루는 그런 길이라고 그런데 삼법인을 꼭 부처님의 가르침만 듣고, 어,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혹은 다른 외도의 가르침을, 어, 따르고도 또 동일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영각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어, 모든 게다 연기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아가 없고, 인연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변해 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것은 다 자기의 탈이지, 다른 일체 중생을 함께 해탈을 이르게 하는 대승의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근데 소가 끄는 큰 수레는 거기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함께 어딘가로 갈수 있잖아요. 이 고통의 세계에서 저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소가 끄는 수레는 대승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수레들이 다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결국은 일불승에 이르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소승, 대승을 넘어서 결국 알고 보면 부처님의 뜻이 단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일불승에. 그럼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성불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다 성불의 씨앗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자기 의탈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해탈이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달아서 결국 부처가 된다는 말이라고. 부처가 되는 것은 자기만의 해탈이 아니고 또 일체 중생을 다 자비로 이끌어서 성불하게 하는 그런 길이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불교고,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 열반으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승이라고. 이 일불승을 최상승이라고도 해요. 가장 높은 수레인 거예요. 가장 큰 수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불교를 이제 정말 꿰뚫어서 그, 어, 그 요지를 터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제 금강경 가침을 어,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중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상을 놓아 버리고 나 안에 불성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불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불성을 다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 그 길을 일러주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불승의 삶이죠. 일불승의 수행이에요. 이미 내가 중생이지만 중생만이 아니라고 내가 내 안에서 아상이나 중생상이나 또 인상, 수자상, 이걸 놓아버리고 이렇게 존재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이것이 이제 사실은 부처가 부처를, 어, 제도하는 길이에요. 부처가 부처되는 길이라고. 이게 바로 일불승의 어,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해나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금강경을 살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육도의 모든 중생이 인간뿐만 아니고 천신이나 아수라들까지 다 받들어서 지킨다 그리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어, 꽃과 향을 뿌려서 장엄하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중생들은 이 원자 안에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그런 크기의 지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주의를 어떻게 알겠어요? 박테리아들한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거, 건강 배우고 있는 거 이거 납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그 파리한테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세계가 있다고. 지금 이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세계 그런 별은 거의 숫자로 하자면 정말 많아서 거의 무한대 가까워요. 이 은하계 별들 중에서도 지구와 조건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별은 한6천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 그런 별에 실제로 생명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긴 하죠. 근데 거기 물도 있고, 대기도 있고, 얼마든지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살아서 그런 생명들이 있고, 그런 생명들이 여기로 오기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어, 어떤 학자는 지금 지구상에 UFO,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나 소식이 한 100만 건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에서 다른 생명체가 무슨 그런 비행물체를 타고 지구로 올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광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그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가려면 시속 1 8 k m 가 넘어야 되고, 초속? 근데 보통 우주선이 초속 30km로 날아가요. 1초 하면 30km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도, 어 1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버린 거리를 따라잡으려면 거의 만년이 걸려요. 근데 이 1광년 움직여 올라면 만 살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러면 없어요. 오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가 여기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이 비행 물체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뭐 빛의 속도든 무슨 속도든 그런 속도로 가지고 올때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건다이 물리적인 우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정신 세계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법칙이나 뭐 그런 계산을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으로 금방 집에 가면 얼마만에 가요?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죠. 그냥 팔을 한번 뻗는 권투 선수가 팔을 뻗는 그 시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그냥 바로 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가면은 이게 뭐40 460억 광년이든 얼마든 잠깐이에요. 그냥 바로예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그 시간을 쫓아 넘어 버린다고. 시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목숨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여기로 온다고 하면은, 아날로그적으로 그렇게 날아온다고 하면, 빛의 속도든, 무슨, 시속 30km든, 아, 초속 30km든, 올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올수 있는 비행 물체가 있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요. 부처님이 다른 세계를 가시기도 하고, 또 그런 세계를 보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순간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체가 순간적으로 딴 데로 가버리는 거. 그런 건 여러 번 그, 음, 그런 예가 보고가 됐다고 해요. 진짜 순간이동인지 뭐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는 비 오는 날 마당에 떨어지는 물고기를 봤거든요. 그런 거 경험 많이 옛날 사람도 했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바다에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불이 나가지고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은 어디서 오는지 토끼도 있고 쥐도 있고 사슴도 있고, 이것들이 헤엄치고 어디서 올까요? 정말 먼데 따로 떨어져 있는 섬 이런 것들이 나, 나타나요. 이런 거 순간 이동으로 오지 않을까요? <laughs>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딴데 있기도 하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올라고 하면 저희들까지 오면 여기 사람들 다 늙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는 시공간 속에서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이 순간 이동과 같이 디지털로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자, 막 얘기가 엉뚱한 데로만 갔는데요. 어쨌든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어, 위대한 존재는 부처님이고, 또 우주를 다 뚫는 가르침은 바로 불법이고. 그래서 불법이 있는 곳은 다 모든 중생들이 결국 그것이 자기 삶의 어, 길이고 또 등대와 같다고 여기고 그걸 다 바라보고 거기로 따라 이, 다가오고 또 그것을들 존중한다고요. 죽은 영가들이죠. 죽은 죽은 영가들도 어든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죽은 영가가 절대 가지 못하는 곳이 있대요. 두 군데가 하나는 자기가 태어날 인연이 아, 아닌 이 엄마의 자궁을 지나지 못한데요. 태어날 인연이면 거기로 바로 들어가 버려 들어 들어가 딱 거기로 거기로 이제 저 이것이 나다 하고 엄마가 임신해 있으면은 그 거기 수정란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자기하고 인연이 아니면 절대 그 속은 여자의 자궁속은 들어가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끔 그런 영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절대 자기하고 인연 없는 영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여자의 자궁속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부처님이 성도하신 자리예요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간, 연, 죽은 영가도 신도. 그건 다 주위를 돌면서, 어, 예배하고, 그걸 이렇게, 동기하게 생각하고 장엄할 생각이나하지 아무도 못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할 때 부사가에 가서 부처님 성도하신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 대탑 안에 그 정말 맑고 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양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계셨던 곳, 뭐 사리를 모신 곳 그런 곳은 다 천신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어, 지키고 하죠. 어떤 사리탑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흙속에 묻혀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날아와가지고 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탑을 다 흙으로 덮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여요 누가 어쩌자고 그걸 덮겠어요? 분명히 그런 탑이 인도에는 몇 세기를 묻혀 있다가 이제 발굴이 되고 하잖아요. 그다 이제 그럴 만한 인연일 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천신들이 한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말도 황당한 얘기라고 들으면 할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담은 가장 높은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고. 이 경전을 이 우주 법계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어, 존중하고 지키고 따르고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소홀하게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잘 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